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한잔의 도론도담 시간입니다. 예, 저기 나무 보이십니까? 바람이 예 세차게 불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예 영도다리가 되겠습니다. 영도다리. 예,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부는데 영도다리에 왔습니다. 바람은 좀 불지만은 비는 뭐 그친 것 같습니다. 예, 비는 그친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자 그렇고요. 오늘의 주제는 마조대사의 거의 뭐 첫 번째 법제자. 예, 마조대사의 첫 번째 법제자 월주 대주 해해선사가 되겠습니다. 이 월주 출신, 월주에서 활약한 대주 큰구설이라는 법호를 가진 해해선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분 제가 이 전등록에 나와 있는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요건 이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 뒤에는 이제 마조 문화의 3대사 예, 세 명의 큰 선비사자인데 저는 선비사자보다 서성사자가 좋습니다. 마조 문화의 이 세 분의 큰 서성 예, 마조 문화에서 난 세 분의 큰 서성 예. 근데 이게 선비사자를 쓰는 게 그때 당시의 어떤 그 유행이었답니다. 예, 유교의 어떤 틀을 벗어나지 못한 거죠. 전 이런 거 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쨌든 간에 예, 대주 해해선사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건주 사람이고 성은 주시였다. 월주의 대운사의 도지 화상에 의해 업을 닦았다. 뭐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는 이야기죠. 처음에 강서로 가서 마조를 뵈니 마조가 물었다. 어디서 오는가? 월주 대운사에서 왔습니다. 여기 와서 무슨 일을 헤아리려 하는가? 불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자기의 보배 창고는 돌아보지 않고 가산을 던져버리고 다니면서 무엇을 하려는가? 나에게는 한 물건도 없는데 무슨 불법을 구하는가? 해해선사가 절을 하고 물었다. 어떤 것이 해해 자신의 보배창고입니까? 지금 나에게 묻는 그것이 바로 그대의 보배창고이다. 온갖 것이 구족하여 조금도 모자람이 없으며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어째서 밖으로 구하려 하는가? 예, 마조대사의 멋진 대답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말 끝에 자기의 근본 마음은 알거나 깨닫는 데 의하지 않는 것임을 알아차리고 뛸듯이 기뻐서 절하고 살해한 뒤에 6년 동안 시봉을 하였다. 나중에 은사의 나이가 많아지자 마조대사한테 오기 전에 그 은사 스님을 말하는 겁니다. 나이가 많아지자 돌아가서 봉양을 하였는데 자취와 활동을 감추고 끝으로 바보인 채 하면서 도노 입도 요문론 한 권을 지었다. 그러나 그것을 조카 상좌인 현안이 훔쳐다가 마조에게 갖다 바치니 마조가 보고 대중에게 말했다. 월주에 큰 구슬이 있는데 둥글고 밝은 광명이 자유로이 비치어 막힌 곳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마조 대사가 큰 칭찬을 하자 무리 가운데 대사의 성이 주시임을 아는 이가 있어서 서로서로 알게 되어 도반을 짜가지고 앞을 다투어 월주로 와서 의지하니 대사가 말했다.
선객들이여, 나는 선을 모릅니다. 따라서 한 법도 남에게 보일 만한 것이 없으니 그대들은 너무 오래 서서 헛수고를 마시오. 자, 쉬어가기나 하시오. 이때에 학자들이 점점 늘어서 밤낮으로 법을 물으니 마지 못하여 물음에 따라 대답을 하는데 그 변제가 막힘이 없었다. 자세한 의록은 딴 책에 자세히 있다 하고 이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합니다. 소개를 하는데 이제 막 간단하게 앞부분만 읽어드리고 핵심 요소 제가 말씀드리려는 그 부분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법사 몇 사람이 와서 뵙고 말했다. 한 가지 묻겠는데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깊은 못에 달 그림자를 마음대로 건지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다시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라고 물으니 맑은 못의 얼굴을 대하는 것, 그것이 부처가 아니고 무엇이랴?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무리가 모두 말을 잊었다 라고 합니다. 자, 조금 있다가 그 중이 또 물었다. 스님은 어떤 법으로 사람들을 제도하십니까? 나는 어떤 법으로도 사람을 제도한 일이 없다. 선사들은 모두가 이 모양이군. 이제 이 질문을 하는 분들은 법사님들이야. 법사님들은 이제 교리를 가지고 우열을 가리고 뭐 선후를 가리고 하니까 이 선사들의 대답이 좀 뜬금없죠, 그죠? 어떤 법으로 사람들을 제도하십니까? 물으니까 나는 어떤 법으로도 사람을 제도한 일이 없다 해버리니까 이 좀 앞뒤가 안 맞는 황당한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선사들은 모두가 이 모양이군 이라는 이 비난이 자동적으로 나온 겁니다. 이때 대사가 도리어 물었다. 대덕은 어떤 법으로 사람을 제도하는가? 여기서 대덕은 이제 법사죠, 그죠?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은 그래, 법사는 어떤 법으로 사람을 제도하는가 물으니까 금강반야경을 강의하였습니다. 이제 법사들은 뭐 이런 거죠, 그죠? 이 교리에 근원은 경이니까 경전, 그 중에서도 대성경전의 핵심인 금강반야경을 강의하였습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한 거죠. 이 법사다운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해해선사가 물어요. 몇 번이나 강의했는가? 20번이나 강의했습니다. 자랑스럽죠. 20번이나 되니까. 그 경은 누가 말한 것인가? 그 중이 소리를 높여 말했다. 이게 법사님이 이제 소리를 높여 화가 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사는 사람을 조롱하십니까? 어찌 부처님의 말씀인 줄 모르신단 말이오? 라고 이제 강력하게 어필을 합니다. 그러자 경에서 만일 여래가 설법한 바가 있다고 하면 이는 부처를 비방하는 것이니 이 사람은 나의 말하는 뜻을 모르는 자이다 하였다. 그러나 이 경을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면 이는 경을 비방하는 것이다. 대덕은 말을 해보라. 이게 이제 이 어느 쪽으로도 갈 수가 없어. 이제 20번이나 금강경을 설법을 했다고 하지만은 금강경 안에 만일 여래가 설법한 바가 있다고 하면 이는 부처를 비방하는 것이니 이 사람은 나의 말하는 뜻을 모르는 자이다라는 내용이죠, 그죠? 그 금강경의 내용을 이제 여래가 설했다, 부처님이 설했다라고 이제 이 법사가 주장하는 것을 멋지게 이제 반박을 하는 거죠. 금강경의 원문을 이용을 했어. 예. 그럼 네가 말하는 거하고 금강경 내용하고 모순이다라는 거죠. 이 경을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면은 이 또한 경을 비방하는 것이 되는데, 그래, 니, 그러면 이 두 딜레마에서 한번 빠져나와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대답을 못 하는 거야. 그 중이 대답이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건 이제
나중에 등장하겠습니다만 주금강이라고 알려진 어느 스님이 금강경 청룡소를 등에 짊어지고 예, 이 남방 이 요상한 마귀종자들 참선을 하고 뭐 선에 입각해서 뭔가를 주고받는다는 이 마귀종자들을 전부 내가 잡아서 그냥 한 방에 조져버리리라 하고 내려간 이 주금강 스님이 배가 고파서 떡 사먹을 하다가 떡장수 할머니한테 당한 거하고 비슷하죠, 그죠? 금강경에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라 했는데 당신은 어떤 마음의 점을 찍으려고 점심으로 떡을 먹으려고, 떡을 사먹으려고 하는가? 그걸 도대체 어느 마음의 점 찍을 건데? 점심이 이제 중국으로는 디엔신, 점, 디에는 점을 찍는다 이 말이고, 신은 마음심이죠, 그죠? 디엔신, 점심, 디엔신 하게 되면은 요건 이제 문자 그대로 풀면 마음의 점을 찍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뜻은 마음의 점을 찍듯이 간단하게 먹는 것. 요게 그때 당시에는 점심이었다 이겁니다. 요즘 저 홍콩 말로는 딤섬. 근데 홍콩 딤섬 잘 먹죠, 그죠? 마음에 점 찍는 정도가 아니라 맛있다고 막 마구마구 먹어대서 막 그냥 배가 부르게 먹습니다. 요즘은. 이게 지금 떡장수 할머니가 이 사실을 알면은 노발대발할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대주해해스님은 이 법사들을 요런 식으로 이제 골리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코너로 딱 몰아버리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이분의 대기 대용은 요 정도로 마치고, 자, 제가 이제, 예, 이 태클을 걸려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앞부분에 이 월주 대운사 출신의 이 해해라는 어느 스님이 이 마조 대사의 이 존성 대명을 듣고 대명이라고 해야죠. 뭐 이 출가 사문이니까 존성까지는 좀 그렇고 대명을 듣고 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이제 뻣뻣하게 서서 월주 대운사에서 왔습니다 라고 하고 여기 와서 무슨 일을 헤아리려 하는가 이렇게 불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당당히 큰소리 빵빵 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보배창고는 돌아보지도 않고 가산을 던져버리고 다니면서 뭘 하려고 하나 내한테는 한 물건도 없는데 무슨 불법을 구하는가 하니까 드디어 이 해해 스님이 야 이거 보통 분이 아니다라고 하고 바로 넙죽절을 하고는 이제 물어보는 거죠. 어떤 것이 해해 자신의 보배 창고입니까? 어떤 것이 저 자신의 보배 창고입니까?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 지금 나에게 묻는 것이 그대의 보배 창고이다. 온갖 것이 구족하여 조금도 모자람이 없으며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어째서 밖에서 구하려 하는가? 이 안에서 찾아라는 거죠. 이 우리의 이 살아있는 예수님의 말씀, 도마복음, 찾아라. 안에서 찾을 때까지 찾아라. 예, 그런 겁니다. 안에서 찾아야 된다. 뭐 이런 거죠.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방점을 찍으려고 하는 거는 뭐냐? 이게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이 마조선사의 스타일의 소위 말해서 납자를 제접해서 가르치는 스타일의 한 면목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응무소주 이생기심 하든가, 일체법에 불응취사하라, 이런 거, 우리 저, 바람의 금객님이 주장하시는 마조 선사상의 핵심, 예, 불응취사, 일체법인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여튼간에 모든 이런 그 대상에 있어서 불응취사, 이거 취하고 버리고 하는 것을 하지 마라, 이런 건데, 이건 이제, 예, 육조 해능이 나무꾼 시절에
금강경을 읽는 것을 듣고 응무소수 이생기심에서 뭔가를 이제 깨달았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죠? 근데 요 육조나 마조 같은 경우에 설령 뭐 이런 식으로 깨달았다 하더라도 이 마조가 가르치는 방식에 있어서는 이제 다양하다라는 거죠. 무려 139명이나 이제 법사, 이제 법을 이어받은 그런 스님이 나왔다라는 건, 이 구지 스님이 누가 뭘 물어도 손가락을 팍 올리가 바로 이거요 하는 것처럼, 이거요, 뭐 불법의 대의가 뭡니까? 이거요! 달마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온 까닭은 뭡니까? 이거요! 요런 거 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해오름님, 해동제일 가스보살, 예. 우리 해오름님처럼 막 1700공항 전체에 내가 가스를 살포하리라. 뭐 이런 거 하고는 달라. 그러니까 이게 대기 대용이라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소위 말하는 이 근기에 따라서 설법한다, 근기에 따라서 지도한다, 뭐 응병요약식으로 대응한다, 뭐 이런 것이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뇌피셜. 근데 이제 첫 번째 걸린 이 중생이 누구냐? 헤헤야 헤헤. 마조선사한테는 헤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서적인 기록상으로는 이 헤헤 스님이 이 마조 도일의 이제 맛상좌, 소위 말하는 수좌, 전형적인 의미의 수좌, 어뜸, 첫 번째 제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제자를 이렇게 법의 눈을, 법안을 뜨게 하는 과정이 뭐냐. 이게 네 자신의 법의 창고는 임마. 지금 네가 내한테 말하는, 묻고 물어보고 말하고 하는 바로 그놈이야 라고 딱 이렇게 이야기를 딱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대충 요런 케이스가 경덕 전등록에 좀 많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감을 잡는 사람이 있고 못 잡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탁 이제 깨어나는 사람, 못 깨어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건 이제 이 마조 선사의 핵심 선사상의 불응취사라고 하더라도 이게 가르치는 방식에 있어서 이제 불응취사하라 뭐 이거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 핵심이 그거라 할지라도 방식에 있어서는 이 139명이 제가 판단할 때는 거의 다 다르지 않았을까. 물론 분류를 하면은 좀 이렇게 이제 대동소이한 그런 그게 나오겠죠. 이제 카테고리를 딱 나누면은 한 10개나 20개나 이렇게 해서 이제 딱 139명을 나눠버리면은 대동소이한 그런 경우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약간씩은 다 달랐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은 질문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그 질문에 따라서 이게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확 깨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버린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 해해 대운사에서 온 해해가 어떤 것이 해해 자신의 법의 창고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불응취사라 일체법의 불응취사라 이러면은 이게 소식이 안 왔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못 깨어났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네가 물어보는 그놈이야 바로. 이게 감이 팍 와버린 거죠. 이건 이제 물론 이제 좀 인연이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어찌됐건 간에 요런 방법을 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이 말하자면은 상대방 질문자가 이 물어보는 상태, 그 상태가 이제 어떠한 상태인가를 정확하게 캐치를 해서 대답을 한다
라는 거죠. 선사들은 대답을 한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왜 이제 한번 짚고 가자 하느냐 하면은, 이 경덕 전동록에 나와 있는 문답의 경우, 이게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이 화두선을 주창한 그 누구죠? 그 북송 말기 남송 초기의 그 선사 있잖아요, 저. 이게 그 양반이 이제 화두를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상황이 오기 전에는 대부분이 요런 식의 문답이었다라는 거예요. 요런 식의 문답. 예. 요런 식의 문답이고, 그러니까 그 화두를 들어야 된다는 이제 화두선 문제가 나왔을 때, 화두선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요 케이스도 이제 말하자면 하나의 화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어떤 것이 저의 보배 창고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경우에 나한테 묻는, 지금 나한테 묻는 그게 바로 네 보배 창고다. 라는 요게 이제 하나의 화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당사자가 아니고 경덕 전덕록을 읽는 제3자 내지 4자, 5자, 6자, 7자, 8자 쭉 나오는 그 외 기타 등등 사람들은 요걸 하나의 화두로 삼아서 이렇게 추구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야, 이거 저 해해라는 사람은 저 말 한마디에 소식이 와서 소위 말하는 한 소식을 했는데, 그러면 나는 나의 보배 창고가 뭐냐, 내 안에 있는 보배 창고가 뭐냐, 이게 이제 하나의 화두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걸 화두로 삼아서 끝까지 밀어붙이다 보면은 또 이제 해해 선사처럼 한 소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내 안에 있는 나의 보배 창고, 이건 이제 요즘 그 이 초기 불교 하시는 분들이 무작위 싫어하는 힌두교의 성자 라마나 마하르시가 바로 요런 방법을 써서 사람들을 지도를 했거든요. 이 라마나 마하르시는 기본적으로는 침묵입니다. 침묵. 침묵으로 이 상대방을 이 개화를 시키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개화가 안 되고 질문을 할 경우에는 요런 식으로 이끈다라는 거죠. 지금 나한테 물어보는 그 존재가 무엇인지 당신이 한번 찾아보시오, 뭐 이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좀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라마나 마하르시의 이름이 좀 알려졌을 때, 이 사람의 저서가 번역이 되고 소개되어서 좀 알려졌을 때, 1990년도, 빠른 사람들은 1990년도, 뭐 좀 늦은 사람들은 2000년도쯤에 이 라마나 마하르시의 아슈람에 가서 공부를 한 이 한국의 스님들도 제법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비구 스님은 물론이고 비구니 스님들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면은 그 등신불이 만들어져 있답니다. 등신불. 그 라마나 마하르시 생전의 모습을 본던 등신불이 이 만들어져 있답니다. 이분은 한 70년 전에 이제 입적을 했는가 그렇죠. 이제 등신불이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서 이제 침묵의 가르침을 이제 경험을 하는 거죠. 예. 이제 그런 거죠.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또 좀 스타일이 다르죠. 그죠? 요런 식으로 이제 각각이 이제 다르다라는 겁니다. 각각이. 그래서 이 불응취사,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이게 만병통치는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한테 다 듣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 만병통치약이다 할 것 같으면은 금강경 우리 저 불자들 많이 읽잖아요. 보살님들도 많이 읽고 저희 어머니도
새벽에 금강경 한 편씩 읽거든요. 제가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경을 읽으려면은 일단은 금강경 쪽이 좋다. 무조건 금강경을 선택을 하세요. 아침에 금강경 한 편씩 해요. 근데 우리 어머니 어느 날 갑자기 뭐 뻥 터져가지고 야, 나 삼천대천세계 산하대지가 내 발 아래다 발밑이다 뭐 이런 거 없거든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응무소주 이생기심도 통하는 사람이 있고 안 통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한국의 불자들 경우를, 특히 보살님들 경우를 보면은 대부분이 안 통해. 이건 안 통해. 그러니까 극히 극소수한테만 통하는 그런 약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은 뭐 불응취사, 예, 유형감택, 예, 단막증에 이런 거 뭐 우리 진신명 그거 막 읽으면서 막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그죠? 근데 소식이 안 와. 그렇게 해가지고 야, 나 진신명보다 한 소식했다라는 사람 없어요. 없어. 근래에 없어. 예, 해방 이후 없어. 일제 시대 때도 없어. 예, 없어요. 일제 강점기에도 없어. 그러면 뭐 한 뭐 100년, 120년 사이에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선사들은 유명한 선사들 좀 이렇게 솜씨가 좋은 선사들일수록 요걸 잘해. 응경여약식 대응. 요걸 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깨달음에는 왕도가 없다. 예, 왕도가 없다. 요 말씀을 드리려고 요걸 한번 이 얼주 대선사의 예를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한번 해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냥 뭐 너의 뇌피셜에 불과하고 사실은 뭐 이것이 진실이다라고 하실 분들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특히 그 바람의 금객님, 저 불황취사를 가지고 제가 이 취사 선택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어쨌든 또 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강서마조, 예, 경덕 전등록의 이 제1인자 첫 번째, 예, 우리가 이 최고 높은 자리에 상좌에 모실 만한 그런 그 분량과 역량을 가진 이 마조 스님의 상수제자, 예, 첫 번째 상수제자, 월주의 대주 큰구설 해해선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치기 전에 또 주변 경치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비는 완전히 그쳤습니다. 예, 완전히 그치고, 이랬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여기, 아이고, 여기 롯데의 이 마트가 들어있는 건물인데, 예, 여기 들어가서 요즘은 또 이렇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왔을까 해서 들어가 봤는데, 중국인들이 막 무지하게 많이 왔어요. 아이고, 정신이 하나도 없더니만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